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보게 됐어요.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프로듀서인데, 사실 매드업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. 바로 Zot on the Wave라는 프로듀서죠. 이분의 싱글이 발매가 되었습니다. 이제 피처링 래퍼로 와이저라고 캔디라는 이제 래퍼가 참여를 했어요. 이 비디오의 제목은 이렇게 읽는 게 맞나? 테이헨? 이런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오랜만에 그 매드업 유튜브 계정에 새로운 뮤직 비디오가 올라왔거니 해서 이렇게 봤는데, 굉장히 좀 칠 바이브의 아주 좀 경쾌한 트랙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 곡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댓글을 좀 봤는데, 와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매드업의 멤버라서 뭐 설명은 제외하고, 이 캔디라는 래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사람들의 반응은 그랬습니다. 어쨌든 이제 매드업의 멤버 와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 래퍼의 길로 가고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, 신의 래퍼라고 불리는 이 캔디를 좀 뭔가 이끌어주는, 이렇게 푸시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다는 아주 좀 긍정적인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예. 그리고 여기서 와이저의 그 좀 해체 후기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Zot on the Wave featuring Wiser, Candy, 이 곡이 이제 뭐 Taehan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저 일렉 기타 같은 이 인트로 음 되게 좋은 것 같아. 리치 목소리 자체에서 펑키 바이브가 느껴지다 보니까 훅이 굉장히 경쾌하게 잘 들려요. 아웃핏도 좋아. 저거 슈프림과 트루릴리전 콜라보한 데님 자켓과 바지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. 지금 제 추측으로 보이지만, 근데 저거 괜찮은 것 같아. 뮤직비디오의 어떤 전반적인 뭐 색채라든가 래퍼들의 뭐 아웃핏 이런 느낌들, 그리고 세트장 같은 저 세트장의 느낌들 다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와이저의 목소리가 이런 싱잉 랩에 좀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죠. 저는 매드업 뮤직비디오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. 사실 매드업의 뮤직비디오였으면 좋았는데, 잠깐만, 저 신발은 지금 보니까 리고엔스 아니면은 그 미아라야스 이로로 보이거든요. 저 신발도 마음에 들어요. 약간 되게 그 랩플로우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영 래퍼? 영 블러즈의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. 그만큼 신선하다는 거지. 요즘은 이렇게 일본 래퍼들도 패션 스타일 보면 잘 입는 래퍼들이 참 많은 것 같아. 그래서 뮤직비디오 볼 때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. 리치 훅이 진짜 이 곡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훅 같아. 훅이 진짜 캐치해서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뜬 거 보자마자 한 네 번은 연속으로 돌려봤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펑키해요. 생각보다 이 곡은 그런 거 있잖아, 페스티벌 같은 데서 들으면 더 경쾌하게 잘 들릴 것 같아. 아웃핏도 멋있고 음악 자체도 굉장히 캐치하고
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오랜만에 이제 Bad Hop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그런지 되게 반가운 느낌들이 있는데, 저는 사실 이 Zone on the Wave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길래 이 사람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요즘은 프로듀서의 이름으로도 앨범을 내는 추세가 많이 있으니까 좀 재밌는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나저나 Bad Hop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는 언제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. 좀 공백기가 있는 것 같은데 Bad Hop의 새로운 곡이 나올 때까지 이 곡을 들으면서 좀 재밌게 즐겨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와이저의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저 캔디라는 래퍼의 그 플로우 스타일이나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좀 프레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. 저는 이게 뮤직비디오가 음악도 좋지만 패션도 좀 눈여겨볼 느낌들이 많이 눈여겨볼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. 예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